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980년 5.18 직전 광주 상황을 알 수 있는 녹음 테이프가 41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광주 시민들이 정치 상황과 반독재 투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담겼는데요. 당시 대학생 기자의 취재 테이프 2개, 2시간 분량의 녹음을 광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홍진선 시사 PD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중순, 5.18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민족민주화성회가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 운집한 학생과 시민 10만여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계엄해제와 민주주의 수호였습니다.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5.18 직전까지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던 박관현 열사. 전두환 퇴진을 외치는 비장한 어조의 연설 전문과 그 연설에 호응하던 시민들의 함성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저지될 때는 온몸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5.18은 과격한 일부 세력이 주도했다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극우 세력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네. 역시 학생들이다. 대학생 아니고 회사도 있어요. 그때 학교는 해야지. 80년 당시에 시민들이 왜 투쟁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육성들이 담긴 녹음 테이프는 당시 전남대학교 방송국 학생 기자의 취재 테이프로 80년 이후 41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4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흡한 진상규명. 세상에 다시 나온 육성 테이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 41년 전 전남대 학생 기자의 테이프에 담긴 취재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주화를 염원하는 광주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시 어지러운 시국을 걱정하는 복잡한 감정도 읽힙니다. 계속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광주 도심 가두 시위를 취재하는 대학생 기자는 집회를 구경 나온 시민들에게 생각을 묻습니다. 시위를 적극 지지하는 시민도 있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마음이 따뜻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민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고 기성세대들은 느껴야지. 북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것은 뜻이 있는데 이런 집안 분란에 의해서 외침이 침입할까 그것이 큰 걱정이에요. 예. 지표를 하긴 하지만 시민들의 편의도 생각하자는 호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4차 선이냐 2차 선이냐 여러 시민들의 교통 편리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이 낮게 금강도 2차선을 통과해가지고 시민의 호응을 받아야 되고 혹시나 우리가 좀 과격한 시위를 벌이거나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나 계엄하고 군을 자극할 수 있고 5.18이 일어나기 사흘 전 열린 민족민주화 성회에서는 자유발언 기회를 얻은 한 광주 시민이 대학생 아들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실정들로 소위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했다는 데 대해서 나는 아버지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얘기하는 말이 아버지 나를 이해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독보적인 가치가 사료로서 가치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당시의 학생들의 민족 민주화 성회 그러니까 5.18 직전에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거든요. 얼만큼이나 평화로운 방법으로 질서 있게 민주화를 요구를 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그 반대로 요즘 와서는 해석을 하면서 왜곡을 시켜버리는데 무엇보다도 강력한
물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18 직전 광주 시민들의 입장과 생각이 생생하게 담긴 육성 테이프는 영구 가치가 큰 역사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녹음 테이프에 공개된 박관현 전남대 회장의 육성은 말 그대로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갈망했고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물러나지 않으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남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민족민주성회. 한 남성이 대학생과 시민들 앞에서 비장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르짖습니다. 노예와 같이 굴종거리며 얽매어 살아야만 하는 우리 국민이 이제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세를 거르칠 수 없어 다 같이 동참하자고 했는데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위 주도자이자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의 육성입니다. 민족민주성회가 진행된 첫날 박관현 회장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 주최로 6개 대학이 공동 작성한 시국선언문은 전두환의 정권 찬탈을 예견했습니다. 우리는 유신 전당의 국민주권 찬탈 음모를 분쇄하고자 우리 대학인의 민주 역량을 총집결하여 반민주, 반민족 세력과의 성결을 엄숙히 선포한다. 이어 농촌경제 개혁을 위한 투쟁, 노동 3권 보장, 비상계엄령 해제 등 15개의 강령을 발표했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실추된 군의 명예와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 노력이 저지당할 경우 온몸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거대한 민족의 대열에 우리 대학인도 적극 동참, 민족의 민주재단의 희생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박관현 회장의 연설 나흘 뒤 계엄군은 총칼로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찔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짓밟았습니다. 41년 만에 세상에 나온 박관현 회장의 육성은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얻어지게 됐는지 현재의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80년 5월 당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셨던 당시 학생 기자 조규백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재 테이프가 41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왜 이제야 공개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80년 5월에 그 테이프를 녹취를 하고 네. 그 다음에 81년 하반기에 제가 군 입대를 앞두고 이 테이프를 저보다 더 잘 보관할 수 있는 분에게 드렸거든요. 예. 그러다가 한 수년 전에 한번 우연히 만나서 여쭤봤더니 그 테이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저희 학교 방송국에서 그 당시 그 취재했던 그 기사 내용 예. 원고가 발견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뉴스로 기사화됐고 그 기사를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에 전남대학교 탈춘반이셨던 박영정 씨가 이 뉴스를 보고 자기가 35년 동안 이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이제 주인을 찾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두세 사람을 거쳐서 수소문을 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제가 5월 5일 날인가 서울에 올라가서 받아왔습니다. 학생들의 시각에서 담은 이제 5.18 언론 기록입니다. 네. 생생하게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는데요. 네. 시민분들 만나셨을 때 어떠셨나요? 우리 광주 시민들을 제가 가두 진출하면서 한 분 한 분 붙잡고 녹취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셨냐면은 대학생들이면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대학생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것도 공부다.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일간의 이 도청 앞 광장에서 분수대 광장 위에서 우리 시민들과 광주 전남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공개 토론회를 했다는 것은 아마도 5월 18일 직전에 호흡을 맞춰본 것이지 않겠느냐.
의견이 소통. 통합되는 소통되는 네, 과정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며칠 지나서 5월 18일 날 계엄군이 주둔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취재하기 위해서 시내로 나왔습니다. 금남로에서 그리고 장동 로타리 그리고 농장다리 그 순간을 다니면서 취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18일 날 오후 늦게 계엄군들이 나타난 거죠. 네. 그때는 이제 저도 달리 방법이 없어서 도망쳤는데 동명동 주택가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원고를 쓸 수가 없었죠.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당시 전남대학교 방송국 그 학생들이 했던 그 정도의 내용이 비로소 오늘에야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의 종사하고 계시는 언론인들도 먼 훗날 그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내용들이 재평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고 또한 5.18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시는 반복되어서도 안 되고 연습할 수도 없는 것인데 미얀마에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무시한 그런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이제 교훈으로 되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백 네.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0년 5월을 기록한 또 다른 기자,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의와 인권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광주를 누볐던 힌츠페터의 정신을 기리고자 국제보도상이 제정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군의 만행의 피범벅이 된 시민이 길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몽둥이를 든 계엄군에게 끌려갑니다.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독일 제1공영방송 특파원으로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힌츠페터는 신군부에 서슬이 퍼렀던 1980년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도 경찰에 맞아 중상을 입는 등 한국 민주주의와 함께했습니다. And it is necessary to remember as we Germans remember that bad days of Second World War. 정의와 인권을 위해 죽음도 무릅썼던 힌츠페터의 정신을 기리는 국제보도상이 제정됐습니다. 뉴스와 기획, 다큐 3개 분야의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 특별상으로 이루어진 상은 현장을 지키는 영상 기자에 시상됩니다. 부채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 영상 기자들에게 5.18 이후에 40년 가까이 계속 되어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상은 미얀마 등 전 세계 분쟁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의 내밀 연대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 기자들에게도 이런 상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희망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경 없는 취재로 광주 정신에 이바지한 위르겐 힌츠페터. 그의 숭고한 정신이 광주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새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다퉈 지지 모임을 띄우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처한 입장에 따라 지지가 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전국 모임 민주평화광장의 출범식. 여기엔 민형배, 이형석, 양향자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광주 국회의원 가운데 민형배 의원은 가장 먼저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더 컸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연구재단 광장을 이끌어온 이해찬 전 대표와의 인연으로 이재명 지사 쪽에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출범식에 참석한 양향자 의원은 특정인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 모임 출범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호섭 의원과 이용빈 의원은 정 전 총리 쪽에 가깝습니다. 최근 정 전 총리의 5.18 묘지 참배 때도 동행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광주 전남의 몇몇 의원들은 정 전 총리와 만나서 정권 재창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지지 모임 행사에 여러 의원들이 모습을 보였지만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의원은 광주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유일합니다. 총학생회장 출신의 윤영덕 의원은 아직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등판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누구를 지지할 수도 그리고 지지해서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종합해보면 이재명 지지 2명, 정세균 지지 2명, 이낙연 지지 1명, 관망파 3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누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와 민심의 지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권 주자들로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세를 불려갈 수 있고 국회의원들 역시 이때의 인연으로 향후 정치적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7구단인 페퍼저축은행이 광주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장매튜 대표와 이용섭 시장은 오늘 광주시청에서 연고지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염주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오는 10월 개막하는 여자배구 프로리그에 참여하게 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또 광주의 유소년 배구팀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